내가 볼 땐 씨 이명박이는 그건 조직이 안 좋던데. 뭐 이 가족이 뭐 다 그냥. 아니 그거는 예전에 노태우 전두환보다도 죄질이 더 안 좋아. 그때는 통치자금이었다고. 이거 그냥 해먹었잖아 이거. 아무런 관계 없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고 죄질 안 그러니까 이명박을 구속 안 시키면 또 그것도 이상해진다고 이거. 그거 완전히 현찰로 먹었는데. 아. 가족 전체가 다. 사위, 뭐, 사촌, 처남, 아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무슨 정의당하고 무슨 교섭단체 박지원 쪽하고 뭐 교섭단체 구성 예 그거 뭐 내각제 협상 때 우의정하려고 그럼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이 거의 내각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올해부터 된 거예요. 예. 근데 그거 보니까 완전히 지금 내각제인 것 같아요. 180석이 내각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0명 넘죠, 내가. 그러니까 이미 내각제가 된 거야. 예. 그 뉴스 보니까, 야, 이 나라가 문재인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내각제 갈아타려고. 이제, 예. 20명은 내각제라고. 250석이. 와. 무섭다. 그리고 그 연동형 미래대표라는 게 표 나오는 대로 의석수를 나눠먹는 건데. 그러면 정의당이 지금보다 2배 늘고 국민의당이 지금보다 2배 늘게 된다고요. 그럼 이것도 합의됐잖아요. 180석이 합의됐으면 그거는 개헌이 아니라 선거법으로 통과시키면 끝나버리는데 그럼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 다당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과반 원내가 못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그 내각제 사실 이게 내각제가 이미 이겼어. 게임이 끝나버려. 순식간에 정권 날라갔어. 무서운 거거든 내가. 근데 이게 개헌이 이게 개헌이고 아니 실질적으로 아니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니까. 문재인이가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하는 거지. 국민투표를 자기들은 자신했는데 그걸로 막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국민투표 때 얘기인 것 같아. 원래 내각제라는 게 총리를 그냥 한 시간 만에 날려버리고 교체하는 게 내각제니까 지금 사실 그 짝이 나와. 완전 청와대가 당황해가지고 오늘 이낙연이가 나와서 난리치고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 걔도 왜 먼저 개헌 얘기 꺼냈다가 내다봐이다 하는 거야. 내각제 세력은 그래도 문재인 임기까지는 봐주면서 슬슬 하려고 했는데 아니 문재인 임기가 아니라 자기들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고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내각제도 바뀌면 총선 다시 하자는 말이 나오니까 근데 문재인이가 치고 나오니까 막으면서 같이 내각제가 돼버린 거야. 이게 문재인이 내각제 겸 막으려고 무리수 두면 탄핵이. 아. 박 대통령이 내각제 막으려다 탄핵이. 아, 맞아요. 그냥 국회하고 대통령제에서 국회 권력이 압도적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김진태 의원님은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가 입 밖에 나오냐고. 아니 내각제 이 세력이 보수 쪽에 최전방에 나가 있는 건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네, 이론적 근거 가지고 태극기 세력들 무마시키려고 김진태 의원이 나가 있는 거야. 작년 3월 1일 날 그렇게 내가 악수하고 정말 좋았어. 김진태 의원님. 아니 김진태 의원 예전에 유승민이 쿠데타 했을 때 내각제 절대 안 된다고 그 기록 다 있어요. 내가 그걸 다 정리하고 있는데. 아. 예전에 유승민이가 그 공무원연금인가 통과시킬 때 대통령 인사권 제한하는 거 그거 같이 껐다가 박 대통령이 그때 거부권 한 적 있잖아요. 그게 내각제여서 대통령이 막은 거거든. 그때 김진태 의원 뭐라 그랬는데. 정권이 교체된 거랑 마찬가지. 이번에 문재인이 뭐 4조 추경 있잖아요. 다 안 된다 그러잖아 내각제. 정의당까지 안 된다고. 아니 정의당이 원래 애들 퍼주는 데는 문재인보다 정의당도 안 된다 그래. 그 문재인 푸틀 역할하는 박소리도 안 된다 그러고 그 문재인이 아무 법안도 통과 못 시키게 됐거든. 이제 아마 김정은이한테 이제 아마 퍼주다 아마 허우적되면은 거의 날아간다고 봐야 돼. 난 문재인이 거의 끝났다고 해. 박 대통령도 사실 그때 그 인사권 제한하는 거 그거 법안 들어갔을 때 그때 끝난 거야. 탄핵은 확인 사살이고 유승민이가 꺼졌을 때 그래서 배반의 정치가 이렇게 그럼 내막을 몰랐어. 대장님 아까 전화했는데 도착했다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문재인이 계산을 좀 잘못했어. 도대체 왜 저런 계산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연방 대통령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다가 이 상황도 파악 안 하고 가다가 완전히 끝나고. 미국의 압박이 너무 세서 당황해서 그런가. 아니 근데 문재인이가 개헌하겠다고 떠든 거는 김정은이가 1월 1일 날 남북대화 하자 그러자마자 갑자기 1월 10일 날 개헌 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 김정은하고 연방제거든요 분명히. 근데 미국의 압박이 아니라 김정은이 압박이 세가지고 그거 하다가 지금 김정은의 압박 때문에 헛다리를 치고. 아니 개헌을 논의만 되면 내각제가 되는데 문재인이가 왜 개헌 논의 꺼냈냐고 먼저. 김정은이 딱 하자마자 돌아왔고 국회의원들은 임기까지는 지네들은 임기까지 우리가 이제 봐요 우리가 내각제 만났다 야 너희들 다 배치 떼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네, 당연히 맞아. 그렇게 해산한 다음에 들어가자 이 말 나올까 봐 안 하려고 그랬다고 지네 임기 채울 때까지 그것까지 다 해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이제 자유한국당이 개헌 제일 늦게 하자는데 걔네들이 9월로 시한 잡았으니까 이제 9월까지는 무조건 개헌 내는 거야 이게 우리가 좋아해야 돼 야, 잘 됐지. 어차피 한판 붙어야 돼. 이거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해. 일단 문재인 네. 쳐내는 거. 문재인 쳐내고, 그리고 내각제들도 이렇게 깨버려야지. 이 어정쩡해 가다가는 이건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어쨌든 우리한테는 문재인이가 멍청한 짓을 해서 빨리 몰락하는 게 좋은 뉴스는 뉴스라고 봐야 되겠네. 그 이명박이가 지금 구속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어제부터 확 도는데. 아, 그래? 왜냐면은 내각제를 한다는 얘기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인데 네, 네. 대통령 두 명을 구속을 네, 시키면 문재인이가 네, 네. 아니 이게 제왕적 대통령 폐해지 그럼 이명박이도 구속시키고 박 대통령 구속시키고 나는 제왕적 할래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명박이를 구속을 안 시킨다는 얘기가 갑자기 아~ 내각제 명분 돼버리니까 내가 볼 땐 씨 이명박이는 그건 죄질이 안 좋던데 뭐 이 가족이 뭐 다 그냥 아니 그거는 예전에 노태우 전두환보다도 죄질이 더 안 좋아 그때는 통치자금이었다고 이거 그냥 해먹었잖아 이거 아무런 관계 없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고 죄질 안 그러니까 이명박을 구속 안 시키면 또 그것도 이상해진다고 이거 그건 완전히 현찰로 먹었는데 아. 가족 전체가 다 사위 뭐 사촌 처남 아들 어제 가셨어요? 어제 노란색이라서 노란색 끼어 있어. 아 그때 수원에서 깃발 나눠드렸던 그거 아까 줬던. 오늘 천 대장님이 몇 개 한 열 개 정도 챙겨오셨네. 근데 그 큰 깃발들 다 어디 갔지? 저쪽으로 나방에서 마중 나온다고. 대부분 저 산악 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게 비싼 거죠. 비싼 거. 노래 뭐 이명박은 문재인하고 내각제 쫓아내고 강력한 우파 정권이 들어와도 풀어주면 안 될 것 같은 정도의 죄. 죄질이 원치 않아. 너무 안 좋아, 죄질. 살이, 완전 살이 살이. 재산이 많은데 그렇게 되는 거 같아. 습관, 습관. 평생 저렇게 하는 습관. 아, 그리고 돈 먹는 방식이 금융권 자리 주고 돈을 먹었잖아. 매간 매직 아니야, 이거. 매간 매직. 이명박 대통령 할 때 그래도 조금 정직하진 않더라도 뭐 이런 자리에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그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대통령님 그 탄핵 이전에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네. 약간 뭐 기업가 기질은 있긴 하지만 뭐 원체 뭐 해외에서 수주도 많이 하시고 막 그래서 아, 좀 그러니까 하루도 안 쉬고 대한민국 발전과 국익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 집안의 발전과 집안의 번영을 위해서. 지금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때가 어렸던데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전두환 이래로 계속 부패가 줄어왔었는데 네. 갑자기 탁 튀어 옛날 남미든 남미나에서 하는 것도 튀어 그러니 그런 부패들이 있었으니까 결국 각하한테 다 부담이 됐던 거예요 아유 각하 총정이 이런 막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때 잡아놨던 거 근데 더 이상한 거는요 이명박한테 그 정도의 치명적인 게 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그렇게 그 탄핵 때 그런 식으로 갔느냐. 그게 문제죠. 탄핵에 협조해주면 문재인이 봐줄 줄 알았나 보지. 아 근데 뭐 지금 전화하면 뭐 구속 안 되게 생길 수도 있죠. 이해관계 때문에. 아니 자유한국당 애들 이명박 지키자 하다가 딱 계산해보니까 이놈이 구속되면 내각제 명분되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명박 구속되자마자 이게 바로 내각제의 필요성이다 해가지고 딱 그럴 테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이거 아, 집어넣으면 안 되겠네. 뭐 거꾸로 되네. 막아야 될 사람들은 아치들이야 아치들. 아. 바다가 친구가 죽으면 밟고 하는 놈들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엘리트들이고 가장 고등교육을 받고 이런 분들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뭔데 단기적으로는 이 말에 문재인이가 답을 못해. 아 그리고 더 나가기 시작하면 김대중이 아들 3명 감옥 갔어. 노무현이 죽었어. 전두환 그거 다 구속됐어. 다 잘못됐는데 문재인이 나는 괜찮다. 너무 뭐 아무리 안 된다니까. 내각제파들한테 완전히 밀릴 거예요. 그 집으로 지금까지 저항적 대통령 표단이라고 몇 번 떠들었는데. 근데 나는 괜찮다 이거야. 난 너무 어중간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번 그냥 완전히 끝장내서 판가장이 좋겠네. 다음 주에 자유한국당 내각제 완전 공식 의총에서 공식 당론으로 찍는다 그러면 나왔더라. 90%가 드디어 이제 마각을 나 이제 나는 나는 이제 보수 쪽에 저 한국당 말고 외곽에 있는 보수 중에서 정말 단 한 명이라도 내각제 반대를 하고 나올지 이미 다 들어왔는데 입도 안 열거든 나는 보수인데. 보수도 얘기 안 해. 근데 대한민국당은 왜 입 다물고 있는 거야 내각제 대해서? 우리는 주적을 양평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당이. 양평당은 너무 힘들어. 내가 어제 좀 대한민국당 야밤에 대한민국당 좀 가까운 사람 만났는데 아니 내가 왜 선거 안 뛰고 씨 지금 왜 선글라스를 하고 양평 따라다니냐. 선거 뛰어야지. 선거는 내분을 사람. 뭐라 그럽니까? 네? 아 여기서 자기라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지마 나 근데 친한 사람이니까 나가지 말라 근데 나가서 뭐 할 건데. 내가 대한민국당 출마자들 모조리 정과 검증한다. 정말 인물이 없는 인물이 거의 갈 리가 없지. 아니 근데 인물이 없으면 아예 내보내지 말고 딱 한두 명 가지고 저기 경북이나 여기서 박 대통령 지지율 제일 높은 데서 그냥 군수 선거 하나에 올빵을 하는 거야. 예전에 통진당이 처음 성장한 게 울산시장 먹으려고 그거 하나에다 올빵을 해가지고 울산시장 먹으면서 성장했거든. 그때 아슬아슬한 한번 이기니까 딱 새가 확장됐어. 그러면은 경북에서 하여튼 제일 보수 거기 이래서 들어가서 거기에 당력 다 하면은 해볼만 하겠나 그거? 근데 무슨 뭐 2,000명을 출마시킨다 그러니 의원이 무슨 전과자 다 끌려서 당당에서 서류 심사 탈락되는 사람. 뭔가 지금 그 석연치가 않아요. 아무래도 내각제 세력이랑 내통한 것 같기도 하고. 그저 뭡니까? 진숙 씨가 지금 그네 혼날이 꼬면 네 그렇죠. 솔직히 저는 내각제 세력이 대한민국당 아예 끼워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끼워주고 안 끼워주고 아니고 어차피 투표하니까 조원진 대표가 그냥 찬성하면 끝나는 거고. 그 정도 영향력이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요구할 만한 그게. 근데 이게 이쪽 김진태 의원을 앞세우는 것도 태극기 이게 목마 시키려고 앞세우듯이 이쪽 태극기도 이제 하니까. 그러면 당원들의 반발이 없지. 이거 하는 거 봐라 있겠냐. 무슨 반발이 주사라도 가르친다니까. 이미 그 당은 논리나 이성이 없어.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논리나 이성이 없어. 아니 옛날 통진당하고 똑같아. 지금 하는 스타일들이. 북한을 같이 가면 되네. 내 거 다. 그러네. 조원진한테는 그 의석은 하나지만은 그래도
거의 몇 개월 가까이 활동한 애국 시민들 태극기 세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뭐 응가시켜. 예, 뭐 저쪽에 조금 벌레 같은 부분 조금 빨아주는. 이게 내각제견이라는 게 어쨌든 지네들 200석 이상이 배지를 걸고 하는 싸움이에요. 거의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이에요. 다시 개대는 입장에서. 그거를 누군가 막겠다 그러면 이제 서로 뭐 거의 목숨 건 전쟁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조원진 대표가 내각제 반대한다 그러면 저쪽 애들이 중국 그거 다 캐들어가요. 가만 두겠어 그거를. 내각제 반대해서 대한민국당에 대해서 기대. 만약에 내각제 기원했을 때 국민투표로 거험된다고 쳐봐요. 국회 배지 다 떼야 돼요. 인생이 끝나는데 걔네들이 얼마나 이 집요하게 통과시키려고. 우리만 내각제 막는 거 뛰는 건 우리 말고는 없겠네. 대한민국당에서 기대하는. 아니 원래 내각제 같이 막겠다는 사람들이 슬슬 다 입장을 바꾸니까 어느새 뚝뚝뚝뚝 바꾸기 시작하는 거. 아이 정규재, 황장수 입장 다 바꾸고 있는데 뭐. 아 정규재 씨도 바뀌어. 정규재 씨 그렇게 자기가 안 된다고. 아, 황장수야 원래 좀 잘. 아니 지금 이분 지금 내각제 음모가 계속 뭐 지난 이제 이틀 전에 이게 완전 드러났잖아요. 근데 아무도 입을 안 연다는 거고. 내각제 반대하는 사람 왜 입을 안 연? 황장수 뭐 아예 대놓고 했고 찬성을 했고.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건가요? 황장석 씨는 아스팔트에서 혼자라도 피를 흘리며 싸워서 막겠다고 하는 거 방송 그대로 남아 있는데. 뭐? 정규재 씨 이민 간다 그랬어 이민. 내각제는 이민 간다 그랬어. 그것도 방송 그대로 남아 있어. 이 내각제가 이게 굉장히 파급력 있는 게 많은 자리를 나눠주기 좋은 편이니까. 이번에는 보수파리들 그래도 뭐 공격 사장 좀 할 수 있고 이게 내각제는 나눠 먹는 제도니까. 지금 내각제가 또 하는 게 문재인이가 안 나눠 먹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안 나눠 먹잖아. 내각제는 딱 3결씩 잘라 가지고 쫙 나눠 먹으니까 세력 키우기 딱 좋지. 따로 녹화를 할 걸. 정규재 씨 스타일상 계속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이렇게 비판도 안 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다음 주에 의총에서 당론 공개 확정되면 이제 그때는 이따 열어야 되고. 아 그때는 논평 안 하죠. 네. 그때도 또 안 할 수 있겠지. 대충 가다가 이제 묻어가려고. 다음 주에 전화하는데도 입 안 전다는 건 나 찬성이라고 봐요. 황장수 씨야 뭐 본인 스타일대로 그냥. 뭐 은평하고 그냥 몰라 이렇게 해야 돼. 정규재 씨는 약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니까 아니 황장수 씨는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각제 찬성을 했어. 내각제를 고리로 보수연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갑제 대표 말할 것도 없지. 뭐 안철수가 하자는 거. 안철수가 내각제거든. 그리고 이미 이제 그 대통령은 다 내다버렸다는 게, 아니 이석연이가 서울시장 후보인데 또 아무도 왜 또 입을 안 열어? 누군지 몰라. 아무도 입을 안 열어. 나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그 이규현이라는 탄핵할 때 보수 측에서 이런 적 근거 이제 실망할까 이석연이가 보도가 아 질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박 대통령 쪽에선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다들 판단했나 봐. 그래서 서울시장 나오라고 얘기해.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천천히! 같이 있는 게 괜찮아. 대한민국당도 논평을 안 낸 것 같더라고. 못하고 해야지. 가시죠. 네, 갑시다.